종목 장사이긴 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업황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AI 관련돼서 반도체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쪽도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그 외 조선이나 방산, 저PBR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소외감을 느끼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공포심리가 자극이 되곤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실적을 통한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실적들 중심으로 오늘 발표된 리포트의 인사이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으로는 덴티움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2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7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30%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매출액이 특히 좋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36% 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치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중국 딜러들의 주문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안에서는 재고 상황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중국 쪽의 성장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분기 대비해서는 500%가 넘는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러시아 쪽의 매출이 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올해 중국 쪽의 매출이 회복됐을 때 현재 2배 정도에 머물러 있는 PBR은 15배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기별 그리고 지역별의 실적 추이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네모칸 안에 있는 게 지난 4분기, 1분기에서 4분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올해 4분기, 4개 분기의 실적입니다. 모든 분기마다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중국 쪽 또한 작년 대비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달에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분기 또한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하진 않았고요. 기존의 16만 원 선 그대로 유지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덴티움 전장에는 6%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2만 6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채권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5%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과 함께 오늘은 13만 2,300원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골프존인데요. 일단 실적 바로 확인을 해보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에 출시했던 신제품의 출시 효과와 미국 쪽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이 실적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를 맞이하면서 성수기에 들어가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신제품 출시 효과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가맹 점수가 전년 대비해서도 16% 증가하면서 총 2,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제품 출시까지 겹쳐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전반적인 골프 산업의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11만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도 1.6%대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는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만 5,7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 오름세 보인 7만 6,8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